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날이 왜 이렇게 덥냐, 오늘도. 아, 여러분들, 이제 안우주가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어린이집 다니면서 말을 너무 잘해. 너무 귀엽긴 한데, 이제 슬슬 약간 시작되는 것 같아. 되게 말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 물음표 살인마 시작되지 좀 됐어. 왜? 거의 그 레이드하는 타요예요. 왜? 아빠 커피 왜 먹어? 왜? 왜 커피 또 먹어? 아빠 커피 먹어? 왜? 홍창현이 누구임? 표식선수. 표식선수 이름이 홍창현이야. 그 아프리카 BJ 최고 아웃풋 프로게이머 중에. 아, 창현 돌림자임? 우리 현자 돌림이긴 해. 검을 현자는 아니고 저는 이제 어질현. 밝고 어질다. 밝을창 어질현. 어지를 현이 아니라 어질현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밝을창. 어? 아시겠어요? 아니, 오늘 그거 T1 경기 있더만. TFT T1 경기가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거 T1에서 나 안 데려갔어? 아니, 김정균 감독이 있다면 여기 타요 감독이 나 왜 안 데려간 거야? 아, 이거는 좀 실수인데? 아니, 롤체기 클리스만 감독 타요가 있는데 이걸 날 왜 안 데려가? 실수하네?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라이엇이랑 이야기해봤는데 마카오 나 갈 것 같아. 나 진짜 이번에 마카오 가서 상금 타올게. 나 진짜 타온다 이번에. 여러분들, 마카오 톡이 아니라 진짜 마카오 512명 이거 있잖아. 이번에는 진짜 상금 나 2억 타온다. 아니지, 10만 달러면 얼마야. 근데 이거 세금 떼죠, 님들. 근데 내가 거기서 다 쓰고 오면 세금 안 떼는 거야? 아니면 다시 안 돌아와, 상금을 타고 이적해 마카오 TV로. 꿈떡. 아, 근데 저 이번에 여러분들의 성원과 함께 마카오 가는 거인 만큼, 만약에 상금 못 타오면은 그냥 나 수영해서 올게,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의 혈세, 여러분들이 결제한 IP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와, 이거 이렇게가 돼?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요새 날 더운데 더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요새 날 너무 더워. 요 며칠 제가 외출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와, 근데 이러고 올해가 역대급 더위라 그러잖아. 근데 내년에 또 이러겠죠? 몇 년 만에 무더위입니다. 그 다음에 올 겨울에는 몇 년 만에 역대급 한파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대급. 이제 매년 갱신이야. 지금이 제일 시원한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날씨는 롤체와 같다. 매번, 매년, 매 시즌 역대급이야. 아,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봄이랑 가을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날씨가? 여름이랑 겨울밖에 없어. 근데 또 겨울에는 또 존나 추워, 이제. 근데 방음부스의 장점.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겨울에도 에어컨을 틀어야 돼. 겨울에도 여기 에어컨 안 틀면 더워 죽어. 계절이 없는 느낌이야지. 군필 자재 사이에서 반반 갈리다는 논쟁거리. 군대에서 폐급에 사회에서도 폐급 확률이 높다? 사회에서 정상일 확률이 높다. 근데 이거는 케바케라고 생각해. 왜, 굉장히 지능적인 폐급이 있을 수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부러 잘하지 않는 거지. 나 반대임. 군대에서 A급에서 사회에서 폐급임. 그래? 그건 좀 안 좋은데? 원피스로 보는 세월의 흐름.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엔딩이 엄청 별로였다던데? 근데 내가 봤던 만화 중에 제일 최악의 엔딩은 되게 어릴 때였거든요. 아, 방송사 오류긴 한데 데빌파이터라는 만화가 있었어, 어릴 때. 이게 방송사의 사정으로 그 마지막화 전화가 엔딩으로 나왔어. 원래 마지막화까지 방영을 해줘야 되는데 일정을 잘못 짜가지고 한 편이 안 나오게 됐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마지막화 전화에 얘들이 막 악마들한테 쫓겨요. 그 다음에 밑에 자막으로 지금까지 데빌파이터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난 거야. 그니까 포켓몬으로 치면 막 로켓단이 막 나와가지고 피카츄 납치했는데 지금까지 포켓몬스터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야 끝나는 거야. 아니야, 그거보다 더 심해. 그냥 이제 그 관장 배틀을 보는데 포켓몬으로 치면 피카츄가 쓰러졌어. 피카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각성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포켓몬스터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극급으로 끝났다. 귀멸의카냐 1화 때 원피스는 원피스 조우편. 아, 주술회전도 곧 완결나요? 나 이거 안 봤는데. 아니, 근데 원피스가 존나 긴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정상이긴 해. 그러니까 원피스가 말도 안 되게 길게 끌고 가는 거야. 원피스 첫 시작 1화 때 어떤 만화가 있었을까? 조조의 기묘한 몸 오브. 아, 여러분들 그 LCK 결승 언제지? 지금 좀 고민 중. 티켓이 두 개가 생겼거든요, 결승전? 경북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하는데. 야, 근데 경상북도 경주면 존나 먼 거 아니야? 근데 경상북도면은 룰이 좀 가깝지 않나? 일단 프레이 가는지 물어볼. 야, 종인아. 방송 중인데 통화 가능해? 네. 너 LCK 결승 보러 갈 거야? LCK 결승이요? 어. 그때 그 회식이나 할까 그랬지. 아, 아마 왕복과 하나가 올라가면 보러 가는 거 아니야? 보러 가는 그럼 하나 올라가면 보러 가자. 그래요? 와, 저는 뭐 상관없어요. 아무튼 알겠어. 오케이.
한화 올라갈 가능성 높나요? 잘한다고 듣긴 했어 최근에. 아 가능성 높아? 여러분들 또 왕호 또 피너님께서 진짜로 하요 방송 보면서 자랐다 진짜. 놀랍게도 하요 퀴즈 진짜야. 타요 방송 보면서 자랐다 진짜로. 버스 아니에요. 그 다음에 타요 안창현 피셜. 어릴 때부터 견자이 방송 보면서 자랐다 견자이 퀴즈. 아 근데 나 진짜 견자이 보면서 자란 건 진짜야 여러분들. 자 이거를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 제가 유아태인이 아니라 항상 위에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들. 나는 견자이라 말을 섞게 될지 몰랐어. 왜 그때 당시에 말도 못 섞는 나 옷다리 막 이러니까 여러분. 그때 막 위에 물 선생 이상우 어 러너 이런 사람 말도 못 섞지 여러분들. 그 옷다리 때부터 보던 사람 지금 있으면 없지. 어 한 명은 되게 채팅 많이 치던 사람이었거든. 내가 저저번 달인가 롤 방송 보다가 채팅창에서 봤어. 와 이 사람 아직도 아프리카 보는 거야. 그러니까 2023년인데. 여러분들 와 이 사람 아직도 아프리카 보는 아 닉네임을 딱 보자마자 아는데 지금은 기억 안 나는데 코창 합니까? 김봉주 코창 40일 노방중선아 근데 조금 빡세지 않을까? 약간 악놀도 하드했어. 근데 만약에 로아가 에스터 12강이 나와 그러면은 할 수도? 그러니까 에스터 기운을 막 50개씩 요구해. 에스터 12강 엘라 아, 그러면은 진짜 이 악물고 할 수도 있긴 해. 근데 그거 하는 동안 로아를 못 해. 어차피 12강 엘라 나오면 어차피 로아 못 해. 내가 쓰는 무기가 개쓰레기가 돼가지고 어차피 로아 못 해요. 돈 벌기 전까지. 어, 그 유튜브 보면은 뭐 2034년 뭐 2034년 막 이런 거 있잖아. 제트 플립 뇌절인데 내가 여기서 많이 보거든? 뇌절인데 재밌긴 하더라. 이분들이거든요? 아 존나 웃겨. 아마 쇼츠로 많이 봤을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로아도 지금 에스터 엘라까지 있잖아. 1년 안에 엘라 나옵니다. 일단은 최대한 빨리 챌린저 찍고 내가 하기로 했던 존나 슬픈 게임 뭐였지? 여러분들? 어 산나비 하고 딱 50 하면 되겠다. 아니 산나비 그 정도야? 아니 저 정도예요? 아니 내가 직접 해보면서 실제로 눈물 흘린 게임들. 1번 파스스톤 너무 억울해. 이번 엑스컴 98%가 빗나가서 지구가 멸망해서 127번째 지구가 오류로 사라져서 다키스트 던전 용병들이 전멸해서 렌타디 거인타워 못 합치는데 자꾸 합치라 해서 아이 워너 비더 도시 족 같아서 아 좀 약간 이렇게 나 운게임 리스트 프린세스 메이커 딸내미 보내야 해서 7번 롤체 추방날 방송 킨건데 400점 떨궈서 그냥 쉬었으면 점수 그대로인데 이렇게 운듯? 산나비 그 정도일지 여러분들 그 11번 산나비 추가될지